해수욕장이 개장하고 한창 손님 분빌 시기인데 코로나19가 걱정입니다. 너무 와도 걱정이고 너무 안 와도 걱정일 텐데요. 강원도처럼 제주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 피해까지 커지면서 관광 대목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현장 JIBS 김지훈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렌터카 업체입니다. 이번 주부터 쉬는 차량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80%까지 올라갔던 렌터카 가동률이 최근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중남부 지방의 늦깎이 장마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다시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자 나타난 여파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늘면서 그 영향이 조금 없지 않아 있고요. 그게 한 영향이 한 20, 30% 정도는 뭐 취소율도 좀 있는 것 같고 장마가 시작돼서 아무래도 제주도는 아무래도 날씨가 좋아야 관광객들이 많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선제 격상 논의까지 진행되면서 관광시장 위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 방문객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말 하루 4만 명 이상, 사흘간 12만 명이 제주를 찾았지만 이달 들어선 하루 3만 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예약하기도 어려웠던 특급 호텔에도 파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문 관광단지 내 A특급 호텔은 며칠 새 200실 이상 무더기 예약이 취소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어제 며칠에서 7월까지 어제 며칠에서 한 267실 정도 빠졌어요. 장마 기간이라 코로나 여파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좀 취소는 발생한 것 같은데 장마라 코로나 이슈 때문에 취소가 앞으로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소규모 단체 관광 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던 여행업계엔 오히려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어렵게 들어왔던 가족 단위 예약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7, 8월로 예정됐던 회의와 기업단체 관광까지 취소되거나 보류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 성수기 대목을 기대하던 제주 관광업계는 코로나19 재확산에다 늦은 장마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지면서 관광 회복세마저 주저앉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